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경기 침체의 전조다 또 아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홍콩 시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래의 공포라고 불리는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그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좀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래 공포, 뭐 리세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그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기 하강보다 조금 더 심각한 국면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국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지난 3월 달에 한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달러화 수요가 이제 확대된 것인데요. 이 장단기 금리라는 것은 이 경기 선행 지수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장단기 금리 차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일반적인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 둔화 우려를 이제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역전된 현상을 왜 리세션과 연관시키느냐 하면 이 역전이 될 정도로 이제 장단기 금리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많이 없습니다. 이제 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 그랬을 때에도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역전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우려를 더 심화시켜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의 하나로서 이제 장단기 금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만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금융 지표 중에서 이제 주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된 지표들, 이제 구인 구직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지표들도 이제 경기 선행 지수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선행하는 경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다른 지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고용 지표나 이제 GDP 성장률 자체로만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리세션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느냐? 라는 것은 뭐 아직 아닙니다. 예. 고용률도 그렇고 이제 실업률 보시면은 이제 3.6%인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실업률이 우리나라 실업률보다 낮은 이벤트는 별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이 지금 이제 저금리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수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이제 뭐 금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 미국의 지금 경기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지난 1,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GDP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 4분기 GDP 성장률이 3% 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왔지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고용 지표에서는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경기 후행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만 고용 지표에서는 아직 악화되는 측면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GDP 성장률이 2%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3%대, 뭐 2%대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이 경기 둔화 지표인가 3%에서 2%로 네. 내려오는 것이 살펴보면요. 사실 그 미국 경제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침체를 우려할 지금 국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지표는 물가 상승률이 좀 작년 말까지 좀 높아지다가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아직 그렇게 견실하지 않다. 아직이 아니라 이제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견실했던 부분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말씀이 나와서 이제 미국 경제만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네. 우리나라 경기도 보고 이제 유럽 경기를 보시면은 전 세계 경기가 미국 경기 빼놓고는 그렇게 좋은 경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그 탈동조와 세계 경기와 그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감세 정책인데요. 네. 그것의 효과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이제 10년물 금리가 올 초에 연초에는 2.6%였다가 1.5%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일 건데요. 아무래도 이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금리 하락이라는 것은 이제 채권으로서의 채권 시장으로서의 자금 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 이동 이런 것은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고요. 위험 회피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미국 국채라는 것은 뭐 거의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산들을 지금 현금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금리만 보면은 뭐 아직 이제 플러스 존에 있습니다만 유럽의 금리들은 이제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데요.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뭐 갚을 때 돈을 더 적게 받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채를 선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를 안 좋게 본다. 지금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네. 그 통상적으로 이제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약간 전후 관계가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발생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역전이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선후 관계를 보시면 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예상하는 그런 것이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겠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현상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경기 침체 예상을 높인다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예상이 높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뭐 1년 내지 2년 뭐 20개월 텀을 두고 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그런 예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선후 관계는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를 예상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든 아니면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든 이제 원인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우리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그 선후 관계는 굉장히 분명해 예. 보입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에 증시가 급락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제 금리를 너무 느린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압박에 나섰는데 연준 행보는 좀 어떻게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 판단
입니다. 이제 미국 경기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예. 쉽사리 이제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이제 유럽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무역 마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홍콩의 그 민주화 시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지표로만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진 것 말고는 통화 완화를 지속할 만한 그러한 지표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저보다는 이제 미 연준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 금리를 이제 낮췄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감세 정책과 더불어서 통화 완화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홍콩 사태를 언급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시위 때문에 홍콩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홍콩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민주화 시위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겪어봤습니다만 민주화 시위 중에서는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물론 이제 홍콩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의 한 자치구입니다만 결국은 홍콩의 저런 시위가 계속이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중국 본토와의 갈등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그 홍콩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국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파괴시킨다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좀 과장돼서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중국이 홍콩을 금융허브로 이용하지 않고 뭐 상하이를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홍콩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요구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경제적인 이 득실을 측면에서 이제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경제 쪽에서는 이제 둔화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홍콩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도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홍콩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금융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연계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뭐 이제 굉장히 좀 미시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뭐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 연계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여기에 투자한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은행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대출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을 보시면은 홍콩을 한 나라처럼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4위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예. 물론 이제 홍콩에 무역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는 이제 그 연계 무역이라고 하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홍콩이 옛날부터 경제 시스템이 중국 본토보다는 훨씬 더 나았고 금융 시스템도 좋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홍콩을 통해서 무역 결제를 하고 홍콩으로 무역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도 둔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홍콩에서의 그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이런 연계성이 만약에 파괴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어떤 대체의 허브를 찾아야 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네. 중국 본토를 바로 이용하는 방법뿐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